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리포머를 활용한 하체 집중 운동입니다. 자, 하체가 약하신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나는 좀 엉덩이를 빵빵하게 힙업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까지 잘 보고 같이 한번 운동 끝까지 해보실게요. 자, 먼저 스프링 강도는 파란 스프링 하나 걸어주실 거예요.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간 스프링 걸어주시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스프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봉 잡고 한 발 먼저 캐리지의 발을 올리기보다 안정감 있는 나무 판을 먼저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캐리지에 발을 얹어두실 거예요. 이때 박스에 내 발 딱 붙여주실 거고요. 반대 다리도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게 한쪽 다리가 앞에 있거나 한쪽 다리가 뒤에 있지 않게 잘 맞춰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척추 골반 정렬 한번 맞춰주실 거고요. 내 머리, 내 두개골의 위치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두개골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나와 있지 않게 목뼈와 척추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키가 커서 이게 좀 가리긴 하지만 계속 반복해 보실게요. 자, 호흡 마시고 배는 호흡에 쭉 캐리지 밀어내시면서 양손도 같이 옆으로 나란히 마시면서 안쪽 허벅지 조이듯이 다리 모아주실 거예요. 양손도 차려 마시고 여섯 번 반복해 보실게요. 안쪽 허벅지 꽉 조여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거기서 위로 만세 한번 해주시고 다시 옆으로 나란히 해서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 접어서 그대로 하체 운동 해보실 거예요. 고관절을 확실하게 접어주셔서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너무 휘지 않게 내 뒤통수부터 꼬리뼈까지 대각선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맞춰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캐리지 있는 다리만 후 복부 힘으로 엉덩이 힘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자, 반대쪽에 있는 다리는 탄탄하게 받쳐주시고, 자, 이 동작 저랑 여섯 번 반복해 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후, 다섯, 이쪽 다리 막 불타야 돼요. 마지막 여섯, 앤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잘하셨어요. 반대쪽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오실 때는 항상 움직이는 위치에 다리를 두는 게 아니라 판판한 부분, 움직이는 캐리지 있는 다리부터 안전하게 바닥을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반대로 오셔서 판을 먼저 밟고 올라가실게요. 다음에 조심조심 캐리지 밟고 반대 다리 척추 정렬 한번 맞춰주시고 뒤통수 위치 체크. 자,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쭉 옆으로 나란히 내쉬는 호흡에 완전히 차려 올라오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는 고관절 접어서 엉덩이 빵빵하게 만들어준 상태예요.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허리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척추 라인 반듯하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 단단하게 고정해주시고 왼 다리만 쭉 안쪽 허벅지, 엉덩이, 복부 힘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자, 이 동작 여섯 번 반복해볼게요. 하나, 둘, 배 힘 빠지지 않게, 셋, 엉덩이 계속 빵빵하게 쓰실 거예요. 다섯, 마지막, 앤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자, 천천히 잘 봉 잡고 조심조심 캐리지 있는 다리부터 내려오셔서, 자, 오른 다리를 여기 캐리지 위에 얹어주실게요. 한 손은 봉 잡아주시고 안정감 있게 뒤꿈치를 밀어내시면서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쭉 발끝 살짝 터치. 양손으로 발끝 터치하시면서 뒤터벅지
종아리, 엉덩이 스트레칭 해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뱉는 호흡에 쭉 발끝 터치해서 스트레칭. 반대다리 해보실게요. 왼 다리 올려놓고 오른 다리 단단히 치지.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쭉 발끝 살짝 터치. 유연성이 안 되시면은 종아리나 발목 잡으셔도 괜찮아요.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은 발가락, 발바닥을 잡아주세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터치. 등허리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복부를 하체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동작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